투표하시면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이재명 민주당의 이 썩은 패거리들 다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과 정의 나라 만들어갈 대통령 그가 누굽니까?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8번 부동산 정책을 고쳐왔지만 이거 잡지 못한 것이 무능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무능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것이랍니다. 사기 행각을 무능으로 살짝 덮은 겁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초를 만들고 설계를 한 사람이 김수현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안정을 택하게 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계속 새집에 살게 붙들어 놔야 민주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저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 아시죠? 자기 밑에 부하들 다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렇게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여러분? 뭐 몇 군데서 확진자 투표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공작에 능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입니다, 이게.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시면은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이재명 민주당의 이 썩은 패거리들 다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